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거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LG V40 신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카민 레드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무광으로 출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메모리는 128기가입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전면에는 LG V40 SyncQ라고 쓰여 있고요. 옆에는 Hey Google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뭐 붐박스가 표시되어 있고요. LG G7처럼 뭐 붐박스 스피커로 쓸 수 있도록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DTX:X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빼면 LG V40의 특징을 간단히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펜타카메라. 원래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 그 다음에 전면에 듀얼 카메라 합쳐서 LG전자에서는 그것을 펜타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에 메리디안이 튜닝을 했다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6.4인치 OLED 풀비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큰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 V40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40을 꺼내고 그 안에는 이제 보통 있는 충전 케이블과 커넥터, 그 다음에 OTG, 그 다음에 여분의, 이번에는 이제 여분의 커넥터, 그러니까 5핀짜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커넥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보시면 이어팁 한 쌍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어폰을 열어보면 이어폰에는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로고는 그냥 LG로만 돼 있고 뱅앤올룹슨이나 뭐 이런 쪽의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 V40 SyncQ를 한번 실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빼야겠죠? 네. 자, 화면을 보시면 매끈한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 볼륨 버튼,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는 있고요. 하단에는 3.5mm 이어폰 잭과 충전 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칩 꽂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 LG V40 SyncQ의 컬러와 디자인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40 SyncQ의 컬러는 뉴 플래티넘 그레이, 모로칸 블루,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카민 레드 3종입니다. 카민 레드는 LG V30에서 인기를 끌었던 라즈베리 로즈 색상보다는 채도를 좀 더 높여서 우아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LG전자의 V40 SyncQ의 후면 카메라를 보시면 광각, 망원, 일반 렌즈,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죠. 이것은 국내 최초로 적용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을 보시면 이제 듀얼 렌즈를 장착해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5개의 렌즈를 장착해서 펜타 카메라 또는 콘터블 카메라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펜타 카메라입니다. 후면에 쓰리풀 카메라를 장착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데 디자인적으로 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LG전자가 디자인을 신경을 써서 심플하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처리를 함으로 해서 처음 보는 쓰리풀 카메라에 대한 생소함을 많이 완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V40 스윙큐의 후면을 보시면 강화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것은 강화 유리 표면을 나노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깎는 샌드블라스트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나 메탈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느끼도록 무광 처리를 했습니다. 무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용자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무광을 처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하고 흠집이 잘 생기지 않고 또 지문이 잘 묻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께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얇죠? 7.7mm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9의 8.8mm보다는 1.1mm가 더 얇습니다. 더 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엣지 스타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 볼 때에는 더 얇게 보이죠.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디자인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카툭튀가 되어 있죠.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카툭튀라고 하는데요. 이 카툭튀가 되면 두께는 얇아지고 카툭튀를 하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9이 두꺼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LG전자도 카툭튀를 포기하고 매끄럽게 디자인을 처리한 적도 있는데요. 애플처럼 카툭튀를 그대로 유지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선택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나오는 것들을 보면 화면이 점점 더 대화면 사이즈로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9는 6.4인치, 아이폰 XS Max는 6.5인치 이렇게 되잖아요. LG V40 CQ도 LG V30보다는 베젤을 더 줄여서 바로 폭은 같지만 화면 사이즈는 0.2인치 더 늘린 6.4인치로 대화면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펜타 카메라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전면에 보면 듀얼 카메라가 있잖아요. 듀얼 카메라 옆에 있는 조도 센서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프레시만 있고 레이저 센서는 화면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후면이나 전면이나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깔끔한 느낌, 또 세련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상단은 두 가지 모양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레터바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V40 CQ의 후면 쓰리풀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이 이제 망원 렌즈, 표준 렌즈, 세 번째가 이제 광각 렌즈입니다. 표준 렌즈로 봤을 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망원 렌즈를 누르면 우리 페트라슈가 망원 렌즈 때문에 당겨서 가깝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고요. 다시 표준 렌즈로 하고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피사체가 다 안 보이죠? 요새 때 광각 렌즈로 하면 화면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원, 표준, 광각 세 가지 렌즈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 LG V40 CQ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